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이 당사자 모르게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간 수사기관이 수사 이후에도 그 정보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증축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수사기관에 한 해 수백만 건씩 무더기로 넘겨왔습니다. 물론 영장도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내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고객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아 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한 가입자 개인정보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602만 건. 당사자에게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정보가 왜 제공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지점으로 직접 찾으러 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그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고 또 이 통사들이 그동안 그렇게 협조한 것은 그 가입자들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동료를 돕기 위해 매일 명동거리로 출근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사 변성기 씨. 변 씨는 개인정보 관련 판결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아봤습니다. SKT에서 발급받은 제공 내역 확인서에는 지난해 6월 변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인천지방경찰청에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에는 정작 중요한 이유가 빠져 있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일단은 경찰청이다 보니까 무슨 어떤 범죄나 이런 거에 연관이 있어서 그 정보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 잠재적인 어떤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화도 나죠. SKT는 정보 제공 사유를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유로 그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저한테 그런 정보를 필요하다 요청한 건가요? 어떤 사유로? 그 인적사항을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내가 알고 있... 인천경찰청은 수차례 통화 끝에 주요 수배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변 씨의 개인정보를 요청했지만 이 수배자가 누구인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요 수배자를 검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 뭐 주변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통화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 내역을 쭉 확인을 해요. 예, 예. 그러면 그 통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통화 상대방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입자 정보를 다 확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그 수배자분이 검거가 됐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이제 상세한 내용은 보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럼 그 수배자분이 예. 어떤 혐의로 해서 수배가 됐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6월은 변 씨가 노조 지회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활동할 때였습니다. 저희 지회가 만들어진 거는 그때 저희 그 통신자로 제공한 그 6월 24일 날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가까운 날짜더라고요.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으로 넘긴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박 교수의 개인정보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국정원에 제공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인천검찰청으로도 넘어갔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왜 국정원과 검찰에 제공됐는지는 박 교수도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6월 19일 그리고 12월 3일 날 제 가입자 정보를 받아갔다고 SK텔레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 사유 문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저희가 내용을 잘 받았고요. 전달도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답변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에 관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국정원에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뭐 통화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본인들 모르게 계속 이런 그 정보들이 수사기관과 이 통사들 사이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많은 위축을 일반인들은 많은 위축을 받으실 것 같고.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넘어간 건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구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 허용은 씨의 정보도 지난해 말 경기지방경찰청에 제공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 갈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 전화번호에 경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갈 일도 없고. 저는 주로 대구에서 거주하고 연구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공 요청 일자가 2014년 12월 29일인데 그때는 거의 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을 간 적이 없어요. 허 씨는 이 통사와 수사기관 양쪽에 수십 차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 답답함이 크죠.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누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한 것인지 알고 싶지만 알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단지 이 제공 사실 확인서만 받았을 뿐이죠. 이렇게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2012년에 780만 건, 2013년엔 950만 건, 2014년 상반기에만 600만 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왜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인데요. 피해자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들은 수사에 활용된 뒤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수사 기록에 첨부돼 보관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이동통신사에서 수사 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경선 당일 특정 시점에 경선 장소에 관할 기재국을 통했던 통화 내역 전체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해당자 659명의 개인 정보를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영장 없이 제공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선 현장을 취재하던 인터넷 언론사 참세상 기자 김용욱 씨의 정보도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 기자와 통화를 했던 취재원의 개인정보도 검찰에 제공됐습니다. 검찰이 이분과 통화한 거를 확인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왠지 꺼림칙하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분이랑 무슨 통화를 했나?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나? 이 생각이 또 들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계속 검열하게 되고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좀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취재원의 정보는 국가기관에서 고스란히 가져간 셈입니다. 내가 뭘 또 잘못했나?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 뭐 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나? 계속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불안감 같은 게 생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가 개인이 내밀하게 자기의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자꾸 언저리에서 들춰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고, 이거를 무차별로 뭐 몇백 명씩 기지국을 통해서 이 신원을 확인하고 이런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하지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동통신사는 아무런 기준 없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관행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해온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서 요청서가 왔을 때 요청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건데요. 피해는 이거 좀 민감한 얘기라서. 하지만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영장 없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이제 수사 요청이 왔을 때에 대한 게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83조가 뭐냐면은 사업자는 요청을 따를 수 있다. 근데 이게 의무조항인지 보다는 확실치가 않대요. 지금 좀 곤란해요. 이거를 저희가 뭐를 움직일 때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정부 쪽에서 이거 83조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고객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객들이 이 통사에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객들이 이 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며 주소며 이름이며 생년월일이며 이런 것들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사기관이든 누구든 제3자가 요청을 했을 때 고객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상도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가 끝난 뒤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 통신자료 폐기와 관련한 규정은 경찰 범죄수사규칙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에 폐기 절차를 물었습니다. 근거 법령상에는 이제 따로 뭐 폐기 부분에 관해서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법령상에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은 검찰로 송치되죠. 무혐의자라 그러면 불기소되잖아요. 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모든 사건 서류가 송치가 되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보존사무규칙도 무혐의자의 통신자료 폐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혐의자의 통신자료 폐기에 대해서는 왜 따로 규칙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예, 맞죠. 뭐냐면 검찰 보전사무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어차피 이게 수사상 취득한 통신자료는 네.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해서 통신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요청해서 받은 건 다 해당 수사기록에 편찰이 돼요. 네. 같이 간다고요. 같이. 결국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혐의가 있든 없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누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폐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 수백 명의 정보가 아무런 관련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외부로 공개하는 절차가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쨌든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는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목적 그러니까 수사 목적과 관련해서 통신 자료를 제공받으라고 한 것이지. 수사상 모두 취득한 통신자료, 아니, 그러니까 통신자료가 합법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된 피해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보를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네, 이 제 뒤에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한 여성이 백화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이 사진을 보고 뉴스타파는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을 증축하는 공사장에서 한 노동자가 죽어갔고 그 죽음의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 입구. 쇼핑객들 사이로 한 여성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지만 곧 지났습니다. 여성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에는 한 달 전 아기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다르다 보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한 거죠. 구금주 씨의 남편 42살 조계택 씨는 지난달 9일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조 씨는 2년 전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무던히도 아꼈습니다. 아기 아빠 계실 때만 해도 아기 옷을 세탁기를 안 돌렸어요. 모두 손빨래를 했거든요. 목욕하고 뭐 손도 발도 깎는 거 이런 거 다 아빠가 다 해주시고 항상 그 목욕시키고 나면 그 남아있는 목욕물로 아기 옷 빨아주고 그랬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거리를 헤맵니다. 백화점으로, 노동부로, 경찰로.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남편의 죽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아기가 나중에 커서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얘기하면 저도 진실을 알아야지 아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조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30분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시 34분 신세계 측이 회사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에 신고합니다. 1시 41분 효성시티병원 구급차 현장 도착. 그런데 병원 구급차는 아직 의식이 있는 조 씨를 이송하지 않습니다. 1시 43분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합니다. 1시 50분 119 구급차 현장 도착. 1시 54분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조 씨는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 도중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송까지 24분이 걸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지정병원 구급차는 왜 조 씨를 이송하지 않았을까? 신세계는 왜 병원에만 신고를 했을까? 119 신고를 신세계 측이 아닌 행인이 한 이유는 뭘까? 사고 당시 119 구급대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조 씨가 머리를 부딪힌 H빔 옆으로 혈흔이 선명합니다. 진동매를 끼고 있었는데 머리 쪽에 저기 홀딱 도심돼 있고 아무래도 그 머리 쪽에 이제 다치게 되면 진동기는 엄청 강하게 나온다니까. 신세계 측이 사고를 신고한 효성시티병원은 척추관절치료 전문병원. 응급실이 있지만 조 씨의 머리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료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을 통해서도 응급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정병원 차로 왔다고 해서 지정병원으로 이송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환자 상황에 맞게 거기에 그 응급
조치를 해서 그 해당 병원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효성 시티병원 측의 말은 다릅니다. 안경 챙기다가 하여튼 맨 처음에 할 때 무슨 이야기를 꼭 해요. 만약에 두부 성질 상당히 의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119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또 회사 측에서 많은 내부적으로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성이 문제 크기 때문에 이 사람 의 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 지금 가장 빨리 우리가 어떤 병원의 재원, 자료, 그러니까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응급구조체계의 역할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119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출동을 해서 현장에 올 수 있는 것도 119고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9에 전문적인 응급구조사가 와서 이 사람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서 사실 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신세계 측이 사고 직후 유족들에게 공개한 사고 경위서입니다. 지정 병원에 구급 요청을 하고 현장 근로자가 119에 신고했다고 나옵니다. 신세계 측 현장 안전 책임자도 병원과 119에 같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위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는 빨리 병원이랑 그 저기랑 그 구급 119랑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나서 구난을 하는 게 저의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운대 소방서의 동향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말이 쓰여 있습니다. 119 신고자가 구급대원과의 통화에서 현장을 지나가던 중 추락 환자가 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다른 조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119로 신고했다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소방서 보고서를 언급하자 신세계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또 119 신고를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직원이 했나 안 했나 이제 뭐 그 악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해도 아직은 소방서는 어찌 그쪽에서 어떤 뭐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솔직히 계속해서 말이 다르고 거짓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에 달린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신세계 측이 현장 문을 닫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다시 병원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를 본 119 구조대원이 문 쪽으로 다가가자 그제야 문을 다시 엽니다. 심지어 119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현장 문이 닫혀 있어서 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량이 119 출동했을 때는 그 검사 현장 문 다 닫혀 있었네요. 그 게이트 문 이제 일부 다 간다 아닙니까? 예. 1번 게이트, 예. 2번 게이트, 예. 예. 3번 게이트 쪽에 남은 거예요. 예. 갔다 오실 거 있는데 거기 뭐 큰 차 왔다 갔다 이렇게 열어놓아요. 예. 열어놓고 여기 갔을 때는 닫혀 있었다. 닫혀 있는 상태로 이 정도 깊이 밑에 뛰어서 들어갔거든요. 신속한 구조로 부상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사고 현장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먼저였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 그런 걸 은폐하려고 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요즘 SNS도 뭐 발달돼 있잖아요. 뭐 조금만 해도 뭐 바로 떠가지고 몇 초만에 뜨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뭐 할 그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은 집안 치마 등의 문제로 사고 발생 전부터 공사가 부분 중단 상태였습니다.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 전면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 측이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정병원만 부르고 사건 현장을 가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실제 건설 현장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작업 중 발생한 손상이나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질병인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공상으로 그러니까 회사랑 얘기해서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정병원을 설정을 하게 되면 사용주와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조 씨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끈 고리를 지지대에 걸었습니다. 돌풍으로 조 씨가 넘어졌고 고리를 걸어놓은 지지대가 버티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신세계건설의 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지지대를 고정할 때 전용 클램프를 사용해야 했지만 임시로 철사를 사용했고 이 철사가 끊어진 겁니다. 사고 당일 운송 문제로 전용 클램프가 늦게 도착했고 대신 철사로 지지대를 고정했다고 신세계 측은 밝혔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 현장 안전 책임자는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하청회사의 작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지지대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작업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작업장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치에 한해서는 저희가 뭐 부족함이 없죠. 최선에 가까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신세계건설의 핵심 건설 사업장에서 후진국형, 재래식형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고 자체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갖고 있을 슬픈 생각하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숨진 조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 지난해 초부터 신세계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2월 9일은 조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훈입니다. 매년 수백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내 개인정보를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줬을 뿐 아니라 혹시 내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보태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법원이 위자료까지 물게 하면서 고객에게 정보를 줬는지 여부를 알려주라고 판결하자 그제서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동통신사들은 매우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정보 제공 여부를 알릴 수 있음에도 굳이 고객이 직영점까지 가야 알려주고 정보 제공 범위도 과거 1년 동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면 수사를 못한다면서 자신들의 무능을 입증하는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영장을 제시해야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항변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현행법상 긴급 압수수색 등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왔는지 이실직고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번 사태를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저임망식, 우격다짐 수사 행태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